오빠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오늘 집 오면 왜 헤어졌는지 알려준 데서 허겁지겁 집 가는 중. 도파민 풀 좀 더 가보자고 키키. 아이 진짜로 찐 남매인가 보네. 아니야 불 좀 꺼줘. 어서오세요. 자 2023년 6월 17일자 주황카페 탐방 오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이 출발 유세이 발 출 출 손. 아, 됐다 말을 말자. 셀프 미용 대참사. 아, 어. 근데 이건 셀프가 아니지 않아요? 주인 입장에선 셀프긴 한데. 안 돼! 표정으로 지금 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지, 댕댕아? 우와, 근데 이건 진짜. 근데 그런 거 있대. 강아지들도 자기들이 이제 미용에 실패하면은 그 털, 그 모습이 굉장히 흉하다 생각해서 자신감이 엄청 떡락한대요. 헉! 이게 뭐야? 아령이야? 이거 합성이라고 제발 말해주면 안 돼? 이게 뭐야? 진짜 참 강아지는 참 좋은 애들인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저 강아지였잖아. 바로 그냥 내 주인 대동맥 끊어버림. 설계만 보고도 조수들이 도망갔던 조각상. 와 이건 진짜 도망갈 만한데? 이거 그물 아니야? 와 이거 밧줄 깎은 거야? 이것도? 이거 그냥 밧줄인 거지? 밧줄도 깎은 거예요? 와 미쳤다. 이탈리아의 조각가 프란체스코 케이롤로의 작품이다. 이 조각은 한 덩어리에 대리석을 통째로 조각해서 만든. 아 이게 대리석이야? 와 설계를 본 다른 조각가들과 조수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도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7년에 걸쳐서 혼자서 만들어야 했다. 그럼 결국에는 이걸 7년 안에 만들었다는 거야? 혼자서? 와 진짜 대단하다. 직장인 광기. 하하하 이건 직장인 자취 중인데 이게 이상합니까? 완전 이상한데요. 뭐 죄송한데 뭐 어디 갇혀 계시는 건 아니죠? 댓글 소나무를 키워라 그냥. 오빠랑 대화하러 허겁지겁 달려가는 여동생. 오빠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오늘 집 오면 왜 헤어졌는지 알려준 데서 허겁지겁 집 가는 중. 도파민 풀 좀 더 가보자고 키키. 아이 진짜로 찐 남매인가 보네. 도파민 풀 충전 가보자고 진짜. 진짜 웃기네.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헤어지긴 멍청아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처박혀 있어라. 맞냐 불 좀 꺼줘. 와 진짜 한수 접고 간다. 여자친구한테 죽는 방법. 어씨 저 그냥 버리고 가? 와 진짜. 그래 귀신도 안 거지. 야 넌 이거 가지고 가라 하면서 이거 바로 커플 싸움 못 참지 하면서 뛰어가는 거 봐. 못 참지. 지하철 노약좌석 발상의 전환. 지하철 노약좌석은 있는데 왜 강좌석은 없을까? 맞다이 떠서 이긴 사람들만 착석 가능. 내 자리에 앉아줘서 고맙네 젊은이. 아닙니다 노 약좌석인데 강좌가 앉아야죠. 가세요 집 방에서 부러뜨리기 전에. 이게 무슨 자리야. 그 노약자가 아니잖아요. 오빠한테 라면 끓여주고 처맞은 이유. 아 잠깐만. 와 아, 미친 거 아니야. 와 이거 높은 확률로 일부러 그랬다 진짜. 아직까지도 눈치 못 채신 분들은 라면 받침대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센스는 타고나는 것. 안녕하세요 키크누님. 제가 동생이랑 자매 유튜브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데 채널명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이름은 주의 수의이고 일상 브이로그와 덕질 브이로그를 올릴 예정입니다. 주의하자 적정수의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키크누님. 저도 작명 부탁드려요. 남자친구 이름이 김중호인데 핸드폰에 특별하게 저장하고 싶어서요. 멋이 중호인디. 제 이름은 김보혜입니다. 5년을 넘게 쓴 인스타 아이디를 바꾸고 싶은데 추천해줄 수 있나요? 쏘리 보혜. 뭐 잘하시는데? 제가 시중에 나온 모든 화장품을 리뷰하는 유튜브 채널 만들려고 하는데 작명 부탁드려요. 올리뷰형. 괜찮은데 이분 진짜 잘 짓는다. 작명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하금입니다. 14K는 어떨까요? 하긴 14 이하는 없으니까. 진짜 잘한다. 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청소하는 방법. 어? 그냥 대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냥 대고 있는 건데요? 안에 있는 글자들이 옆으로 움직이는 거지. 저 전광판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나? 거의 그건데? 한 말씀 하시죠 하면서 그냥 마이크 갖다 대고 있는 것 같은데? 뭘 닦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뭘 닦고 계시는 거냐고요. 광자를 닦았다.
MG 말투를 잘못 배우신 어머님. 아들은 힘들게 밥 먹는데. 내 알바노. 아들이 물음표만 보는 게 겁나 웃기네. 솔직히 김밥 두 개나 먹고 있으면 많이 잘 먹고 있는 건데 굳이 막 신경 써야 될까? 잘 먹고 있구만. 20대와 40대 게임할 때 특. 오후 8시 게임할까? 오후 8시 5분 게임 너무 좋아. 오후 11시 아 좀 더 하고 싶은데. 오전 1시 아 이제 슬슬 자야 되는데. 40대 슬슬 게임할까? 오후 9시 게임할까? 아 한동안 안 했잖아.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 오전 1시 오늘 게임은 됐어. 근데 그렇기는 해. 어릴 때는 막 방학하면 막 미친 듯이 게임하고 경험치 2배 이벤트 하는 거 하면은 막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하,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는 게임 자고 3시간만 해도 힘들어가지고 골골골 대면서 그냥 검뜩 꺼가지고 슬쩍 침대에 누워가지고 넷플릭스나 라프텔 보고 있는 게 최고다 이 말이야. 한국 택배 특! CJ 대한통운. 저 방금 접수됨. 저 방금 출발함. 저 지금 배송 중임. 저 오늘 님 집 갈 거임. 도착함! 한진 택배. 저 방금 도착함. 어 약간 그래 맞아. CJ 대한통운은 진짜 저래. 내가 어디고 어디 있고 지금 출발됐고 어떻게 할 거다 이거 다 알려주는데 한진 택배 진짜 소리소문 없이 옴. 롯데 택배 오늘 19시에서 21시 배달 예정. 배달 완료. 와 이거 공감된다. 아니 이 시간에 온다더니 자기 마음대로 빨리 와버림. 오전 택배 도착할 거임. 도착할 거임. 도착할 거임. 도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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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오늘 2시에서 4시 아 저것도 맞아. 진짜 깔끔 명료하게만 보내줌. 유치원에서 사랑에 눈을 뜬 아이.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아파. 어? 찾았단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랑. 아니 이걸 이렇게? 어 님들도 그러면은 벽에다가 눈 좀 박아보실래요? 아 대박. 아 대박. 그래요 넘어갈게요. 알았어 알았어. 많이 아팠지? 괜찮아? 아팠겠다. 가까이 와봐. 내가 뭐 해줄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주황카페 탐방 해봤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글들 항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